안녕하세요. 파브르 2세입니다. 오늘은 흔하게 알고는 있지만 사육법이 어려워서 쉽게 사육할 수 없었던 그런 곤충에 대해서 사육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슴풍뎅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사슴풍뎅이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드릴게요. 주행성 곤충인 사슴풍뎅이는 참나무하고 밤나무가 우거진 장소에서 주로 서식하는데요. 얘네들은 과일 향을 좋아해가지고 바나나나 식초를 섞어서 나무에 발라두면 쉽게 채집이 가능합니다. 사육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발효톱밥만으로 세팅을 해줘도 산란하는 풍뎅이하고 달리 사슴풍뎅이는 알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 알을 낳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자연에서는 부숙된 부엽토에 잎을 말아서 그 안에다가 알을 낳지만 사육으로는 그와 같은 환경을 맞춰주기 어렵기 때문에 유사한 뭉침성을 주기 위해서 신문지를 섞거나 다양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숯에 있는 이물질을 다 골라낸 것 같습니다. 클린 케이스 대사이즈고요. 가장 먼저 바르토밥을 부어줍니다. 바르토밥은 전체 높이에서 4분의 1 정도만 채워주세요. 그리고 위를 눌러주지 않습니다. 안 눌러줘도 괜찮아요. 그러면 아까 준비했던 수태를 넣어보겠습니다. 수태는 이런 식으로 톱밥 높이의 2배가 되도록 세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프레스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톱밥보다 수태의 높이가 낮아졌죠? 여기에 수태를 더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 수태들은 누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먹이목은 넣어주지 않습니다. 젤리를 넣어주고요. 사슴풍뎅이 한 쌍을 넣어주세요. 놀이목이나 먹이목은 필요가 없습니다. 수태가 얘들이 뒤집어지지 않게 도와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세팅이 끝났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방법대로 세팅을 한 사육통인데요. 이 사슴풍뎅이 산란장은 세팅한 지한 10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팅장에 있는 알들을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슴풍뎅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뭉침성이 되게 좋은 매트를 좋아하거든요. 수태도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돌돌 말아서 산란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딱 보셔서 이렇게 뭉침성이 없는 수태들은 산란을 하지 않은 수태니까 일단 골라내세요. 이렇게 파시다 보면은 나중에 덩어리가 보일 겁니다. 알방은 좀 톱밥과 수태의 경계? 그 사이쯤에 알방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꽤 하단 쪽에 있습니다. 조심해서 걷어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이런 갈대 같은 거다 치웠잖아요? 이런 걸 치워준 이유가 이것들을 미리 치워주지 않으면은 이걸 치우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알을 긁거나 알을 터지게 하는 요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갈대 같은 거를 모조리 다 치워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수태에다가 산란하는 종들의 특징은 앞발톱이 굉장히 크다는 점이에요. 뭐, 외국 종류 중에서는 뭐, 쿼드리마 콜라투스 아시죠? 연줄보시 카부토라고도 하는데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스포디스테스 종, 아니면 그란디스 장수풍뎅이.
그란디스 장수풍뎅이는 아실 겁니다. 그렇게 앞발톱이 좀 큰 애들은 수태에다가 산란을 해요. 좀 뭉친 다음에 이렇게 산란을 하는 걸 좋은 애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종으로는 사슴풍뎅이라던가 만주점박이 꽃무지 그리고 풍이 같은 종들이 이렇게 수태에 산란을 합니다. 그나저나 암컷이 안 보이네요. 분명 암컷도 여기 들어있는데. 어? 지금 여기 알이 보이네요. 이게 알입니다. 이 알들은 수태에 그냥 두시면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톱밥에 넣어서 하나씩 하나씩 모아주세요. 어? 여기 지금 덩어리 보이시죠? 이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수태 덩어리 같은 게 알이 있는 곳입니다. 어? 여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알을 낳아요. 어? 또 알방이 있어요. 알방, 오, 또 알이 있다, 여기. 와, 신기하네요. 매번 보는 일이지만, 정말, 이렇게 산란하는 종들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이렇게 산란 해체하는 거 본 적 없으시죠? 보통 알방 하나당 알을 하나씩 낳습니다. 어, 여기 또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덩어리가 만져지거든요? 이것도 알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여기 있다. 알입니다. 아직 며칠밖에 안 돼서 알을 얼마 안 낳은 것 같아요. 알이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정도만 하고 묻어두겠습니다. 어, 여기 또 알이 있다. 한 8개 정도 보이네요. 얘들은 묻어두고 다시 또 계속 산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원상복구 해주는 겁니다. 수컷과 암컷을 이렇게 놔주면 세팅 끝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